안녕하십니까, 제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카푸어 영상을 찍다 보면은 그때 나오는 출연자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요. 보통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나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은 아예 계획이 없어요. 언젠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체념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30대 여성분들 보면은 결혼할 남자가 없대요. 마음에 들면 이미 가버렸거나 아니면은 안 간 남자 중에 찻잔이 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요. 오늘의 주제는 왜 30대 남자들은 결혼을 포기할까? 또는 결혼을 안 할까? 요즘 20, 30대 남녀분들이 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분들이 많아졌을까? 또 그래서 탄생하는 게 우리 카푸어 콘텐츠죠. 여러분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가 30대가 되면 삶의 여유도 생기고 경제력도 생기고, 그리고 여성분들을 고를 때 이것저것 조건도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선택할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요즘 좀 안 하는 추세다, 또 늦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대가 20대 초반대야 연애는 좀 사랑 불놀이에 가까워요. 불놀이야, 알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랑은 책임감도 많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대로만 사랑을 하면 됐었죠. 하지만 30대 때부터는요, 그때 10대 20대 같이 정열적인 사랑을 하기가 좀 이제 힘들어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돈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과 아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30대 분들, 남성분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 남녀 안 가리고 드라마나 SNS 등으로 세상을 배워서 현실도 모르고 우리 30대 남자분들이 경제력이 풍부하게 생기는 줄 알아요.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국 임금 노동자 평균 연봉이요 3,800만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세금까지 떼면 얼마 버신 줄 아십니까? 28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300도 못 버냐? 그게 정말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카퍼분들이 영상이 나서 늘 쉽게 얘기하는 연봉 5천? 이 정도면요 우리 임금 노동자 상위 20% 구간이에요. 세금 때문에 월급 360만원입니다 지금 30대가 되면 360은 다 기본으로 버는 줄 알고 있죠? 이게 상위 20%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또 20대 분들이 사회에 뛰어들면 하는 말, 아, 연봉 1억은 남자가 벌어야지. 에이, 연봉 1억 못 벌면 그게 남자가, 이런 소리 또 하잖아요. 여러분들 연봉 1억은 상위 2% 미만입니다 실수령액 670만원. 사실 이 정도만 벌어도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위 2%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억대 연봉자들 중에서도요, 상위 80%가요 40, 50대고요 20% 미만이 30대입니다 갑자기 토 나올라 그러죠. 그렇게 억대 연봉이라는 건 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카푸어분들은 역대 연봉이 아니어도 억대 차를 사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연봉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기업 기준으로 6, 7년이 걸리고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한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종합하자면요, 결혼을 해서요 월급 360만 원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10명 중에 2명꼴이에요 그것도 30대 중반이 넘어야 됩니다. 뭐 사실 보너스나 상여금 이런 거 제외하고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기업이나 그리고 좀 괜찮은 중소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요, 두 개 합쳐서요 한해 20% 정도밖에 채용을 안 해요. 이들도 6년 정도는 일을 해야 연봉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것도 세금 또 다 떼가!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300 이상 버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300 이상 벌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결혼하게 되면요 월 500을 벌어도요 일단 집이 있죠. 요게 뭐 전세대출금이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거기 내는 보증금도 있을 테고, 집을 샀으면 또 거기에는 담보대출금이 또 있을 테고요. 이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이자율 장난 아니잖아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비에다가, 우리 또 생활하는 데 쓰는 생활비에다가, 경조사비에다가, 또 양가 부모님들 용돈도 조금씩 또 드려야 되고, 제 개털이에요. 이 와중에도 또 우리 카퍼분들 차를 산답니다. 아주 그냥 환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 이건 장난이고요. 어쨌든 다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저축 꿈도 못 꿔요. 허리띠 졸라 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월 4,500을 벌어도요 아내가 맞벌이 하지 않는 이상 일단 노후 장담은 꿈도 못 꿔요. 저축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월 300 정도 버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50살에 잘리거나 퇴직을 한다고 하면요, 나이 30에 취직해서요 50살이 될 때까지 20년밖에 일 못 하고요, 그때 받았던 돈으로 애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생활비 챙기고 하다 그냥 늙어버리는 거예요. 가족 뒷바라지 하다 인생 다 가는 거죠. 뭐 당연히 그 와중에 월급 받은 돈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등을 해서 돈을 많이 불리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손에 꼽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서 진짜 돈 모으기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코인 세상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요즘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남은 건 사실 부동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대출금 이자가 엄청 올랐죠. 점점 우리 청년분들이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개처럼 일해서 평범하고 힘들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외롭지만 나를 위해서 여유를 즐기고 부자는 안 돼도 마음 편히 살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요즘 30대 남성분들은 이제 후자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차를 사거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성분들도 있고요. 요즘 MZ 시대가 가장 원하는 게 워라벨이라고 해요. 정시 출근, 딱 정시 퇴근해서요. 나의 삶의 여유를 찾는 거예요. 예전 우리 희생을 강요받던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그런 거 상관없이 밤막 10시, 12시가 돼도 야근을 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 삶인 줄 알았지만 지금 MZ 시대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위한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또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워라벨을 즐기며 사는 인생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30살에 취직해도요. 50살이면 끝나요. 겨우 20년. 그것도 부자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만 내가 받는 월급으로 그냥 내 생활의 여유를 즐기고 재밌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지 부자처럼은 못 살아요. 하지만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은 똑같으니까요. 우리 MZ세대 청년분들도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나이 들었을 때 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늘 얘기하죠. 나이 들었을 때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직 그런 나이가 되진 않았지만 그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고 내가 자식조차 없어. 그럼 저는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요, 30대 중반이 되면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마음에는 들어.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부류. 그리고 이미 한번 갔다 온 부류. 요즘 인기죠, 돌싱. 그리고 세 번째, 아예 결혼을 포기한 부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요즘 예능들 보면 뭐 돌싱글즈, 돌싱포맨, 그리고 또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거 보면 2, 3번이 가장 많이 늘고 있어요. 이미 여유 있는 30대 남성분들은 결혼하고 없고요. 그럼 남은 부류는 무엇이냐? 결혼을 포기한 3번 부류이거나 아니면 일찍이 너무 성공해서 지금 내 삶이 아까운데 벌써 결혼할 필요가 있나? 나는 뭐 이미 돈이 있으니까 또 40대 가도 뭐 천천히 한번 골라보지 뭐 이런 부류예요. 이미 성공한 30대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자를 보는 눈이 더 높아요. 엄청 까다롭고요. 웬만한 여자는 또 성에도 안 차요. 이미 결혼을 포기한 부류는요, 뭐 생활 방식, 소비 방식 등이 온전히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누가 내 이 삶에 껴드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또 진지하게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또 외로워서 연애는 하고 싶고 그래서 놀기는 할 겁니다, 아마. 또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성분들한테 또 잘못 들여서 결혼까지 해버리면 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결혼해서 이 한 가정을 책임질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더니 이걸 또 지원해줄 형편도 아니야. 보통 이런 분들이 많죠. 그에 반해 우리 또 결혼 적령기 여성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분들을 찾게 되고요. 그러려면 또 40, 50대를 가야 되는데 또 젊은 남성을 원하고, 제가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성분들을 볼 때 결혼 적령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경제력을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대 남성분들은 또 대시를 하지 않죠. 큰일 나니까요. 30대 미혼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벌님, 나 요즘에 날씨 좋아서 밖에 나가보면 죄다 커플 지옥이던데요? 네, 그냥 다 팔짱 끼고 어머 오빠 자기야 막 이러면서 다 그냥 쪽쪽 그냥 더워 죽겠는데 막 어깨도 뭐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던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커플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솔로들은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솔로 지옥을 즐기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밖에 나온 커플들만 본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카푸어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이렇게 우리 20, 30대 청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들인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걸 강요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왜냐면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연애만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저도 응원합니다. 하지만 또 결혼을 했을 때 행복감이란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결혼은요 20대 때 못 모르고 하는 걸 가장 강추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다음에 살다 보면은 또 경제력이 괜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삶에 안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뭐 저희끼리 이걸 얘기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해줘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솔직히 월급 받아서 내가 저축을 해서 몇 년을 모아야 저기 수도권에 있는 집이라도 하나 살까? 내 출퇴근을 하려면 또 저기 지방은 가면 안 되고요. 그 정도 또 계산을 하다 보면은 벌써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모아도 집은 한 채 사기 힘들죠. 그리고 물가는 오르죠. 하지만 내 월급은 또 오르지가 않고 또 대출 이자는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영끌해서 사신 분들 또 다 하우스포어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집을 알아봤을 때 담보대출 이자율이 5%까지 올랐더라고요. 이러면은 진짜 집을 어떻게 사요? 월급 타서 이자 내고 내 생활비 쓰고 뭐 하기에도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남자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거리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집에 대한 부담감. 하지만 집 사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로또가 당첨돼도 집 사기 힘든 시대잖아요. 우리 30대 분들이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재밌는 주제가 생긴다면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애 안 할 거고 집 안 살 거면 우리 차 삽시다. 예? 우리 카퍼분들 그냥 좋은 차 사고 일단 재밌게 즐깁시다. 아, 돌 날라오는 소리 들리네. 악플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 제포리였습니다.